연극 분야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고도 싶었지만 다른 분야 분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놔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분들이랑 또 여러 다른 예술가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제일 저한테는 좀 뜻깊은 것 같고 당연하게 돌아가던 일상을 잠깐 내려놓고 이 새로운 공간에 와서 조금 리프레시하고 창작의 영감도 좀 받아보고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야 예술가 분들이랑 좀 교류하고 이렇게 네트워킹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네트워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나 혼자만 하는 고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다른 분야 아티스트분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장르에 상관없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걱정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고 이거를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다른 예술가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이나 다른 다원 예술이나 또 전통 예술이나 이렇게 예술가분들이랑 만나면서 그분들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 다른 장르의 분들이신데 불구하고 저랑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도 되게 새벽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좀 힘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같은 어떤 대화 주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뭐랄까 제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환기가 되고 그런 점이 역시 사람은 서로 만나야 되는구나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지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. 좀 리프레시가 되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조금 더 작품을 자유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나만 혼자 하는 고민이 아니고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면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어제.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또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휴식할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제작을 해내기 바빴는데 여기 오니까 좀 작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이제서야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각자 하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공유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이제 다른 예술가분들도 소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많이 긴장이 되어 있어요. 잘하고 싶고 정말 좋은 공연 올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긴장을 좀 풀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점에. 그래서 마음을 한번 비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창작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창작 지원이나 발표 지원뿐만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네트워킹,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그 외에 타 장르 분들과도 같이 협업하고 이후에 창작 작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아카데미 지원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.